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면을 싱크대 영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우리 계속 지금 차이죠. 아, 싱크대? 네. 싱크대? 네. 그 안에. 여기 혹시 욕심을. 여기 큰 거 같으면. 네. 위가 맞춘 거 같진 않대요. 네, 네, 그쵸. 네, 밑에가. 대화 있죠? 네. 맨날 물이 떨어지죠? 네. 지금 기름이 많이 깨져서 할 때 거기 붙는데 일단 얘를 먼저 뜯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얘를 뜯으려면 수확신기를 거꾸로 돼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다시 와야 돼. 네, 그거를 뜯으려면 딱 그 땡겨, 빨아 땡겨야 되거든요. 한번 갖다 주세요. 음식 하는데 기름이 없겠어요. 예. 네, 맞죠. 아, 기름이에요? 예. 그 청소를 한 다음 지금 보세요. 보이시죠? 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게 계속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막혔던 거예요. 못 나가니까. 대체.
청소가 끝나고 이제 4시간이 다 들어갈 거예요. 아까 전에 붙였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하나도 없죠? 아, 네. 깨끗하죠? 근데 진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대단히 물이 차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구조가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레코드랑 떴네. 다시 들어가면. 이거 구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이 차는 구간을. 싱크대가 막히는 배관들은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조가. 구조가 뭐냐면 기울기. 네, 기울기.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물이 있어요. 이렇게 기름기는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물 차 있고 여기 물이 없어. 네, 여기부터는 공용관이에요. 이제 네, 공용관이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 막힌 데 이제 다 털은 거예요. 자, 근데 물이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는데 보면은 그러다 보면 중간에 물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올라올수록.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이 물이 보시면 이제 물을 틀어볼게. 아, 이 물 나왔어.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가는 이제 뒤에 기름기 다 털어낸 거예요. 이제 기름기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잘 내려가고.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이게 배관 이렇게 기울여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여기 물이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물은 물로만 찼을 때 문제는 안 생겨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여기가 기름이 남아 있는 거야, 아까 거기가. 그러면 그 기름기를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빨리 하시고 나서 이런 식으로 물을 거기 있는 기름이 내려가려면 다음 물이 와야 제가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의식만 하시고 나서 그때만 물만 쓰는 게 아니라 설거지가 다 끝나도 그 이후에 이 물을 버려 저기 내려가서 흘리려면 물을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다 계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리시면 맑은 물이 그나마 남아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안 막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붓는 거예요. 차라리 자주 사용하는 때는 안 막혀요, 오히려. 근데 어느 날 좀 음식 했다가 뭐 며칠 좀 쉬었다가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뭐 장기간 여행 갔다 오면 집을 비우게 되면 오히려 기름이 붙는 거예요. 예. 네. 그 때문에 이제 관은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이제 여기가 이제 공용관이에요. 전체가 다 쓰는 관. 여기로 내려가면 위치에서 물 내리면 위로 내려가요. 예. 네. 그러면 공용관이 위로 아래로 빠지는 건데 한 층 내려가는 거고. 보시면 이제 여기 일단은 깨끗하잖아요. 제가 손으로 다 해가지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름이 막 떡지 있어서 하나도 안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네. 관제 기울기 같이 만져요. 여기가 근데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딱 나쁜 건 아니거든요. 쓰는 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한 번씩 그렇게 예, 청소를 예, 예,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요게 코 앞에서 여기 내려오면 바로 꺾이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물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 쓰실 때 아, 예. 음식물 쓰시고 나서 예, 버려주시면 네. 물을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내려주셔도 사실 여기에 물만 고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기름이 고이니까 문제예요. 기름. 예. 네. 제가 그 한번 내려볼게요. 빨리 내려가죠. 지금 이게 관에 많이 차잖아요, 물이. 이게 뭐냐, 기울기가 여기가 낮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또 이게 차잖아요. 예, 네, 그쵸.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네. 서서히 빠지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빠지죠.
약간 막힌 게 이제 생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그나마 진짜 많이 빠져. 기울여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여기 물이 차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물은 물로만 차 있다는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거기가 기름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 기름기를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거지를 하시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물을 저기 있는 기름이 내려가려면 다음 물이 와야 제가 내려가요. 분명히 안 돼요. 네. 그러면 맑은 물이 그나마 남아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안 막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잠을 사용하시면 안 막혀요. 근데 어느 날 좀 음식 했다가 뭐 며칠 좀 했다가 설거지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치료 기울이든 오히려 기름이 죽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 위치가 바뀌니까 여기로 내려가면 위치에서 물 내리면 위로 내려가요. 예, 그러면 본인 위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없다는 거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쓰실 때 음식물 쓰시고 나서 예, 버려주시면 네. 물을 한 두 번 정도만 이렇게 내려주셔도 사실 여기에 물만 고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기름 고인 거예요. 그러면 내려주세요. 잘 내려가죠? 지금 이거 관에 많이 차잖아요. 이게 뭐냐, 기울기가 여기가 낮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하시겠죠? 예, 맞죠? 하나만 바꾸겠다는
토와 함께라면 굿.